언어 지능이 조금 부족하거나 언어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말을 조리 있게 또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든가 얼버무린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듣기가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초등 공부 언어 지능이 답이다의 저자 황윤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등 공부 언어 지능이 답이다의 저자 황윤정입니다. 책놀이 선생님이라고 불렸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교육자이자 교사이자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둥이 엄마이고요. 최근에 언어 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교사 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교사 생활은 네. 꽤 오래 했고요. 지금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년? 네, 첫 발령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네, 뭐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휴직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네. 또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도 있긴 했었으나 네, 처음 교사로 부임 받은 지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책놀이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거고요. 또 교사로서의 어떤 좋은 교육과정 도구를 찾으려는 네. 그런 바람 또 그런 노력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많은 아이들 중에서 조금 특별하다 싶은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에 빠져본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교육과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또 느낀 바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론적 토대를 바탕 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유들이 저를 책놀이 선생님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책 제목에 이제 언어 지능이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언어 지능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맞아요. 이제 뭐 IQ, 네. 뭐 수리 능력 이런 것만 네.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 언어 지능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지능을 사실 우리가 딱 하나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지능 중에 하나인 언어 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언어 지능은 쉽게 말하면 언어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언어 지능 없이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언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 지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그다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해력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문해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이 되곤 했으나 언어 지능은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을 모두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금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얼만큼 잘 구사하고 잘 사용하는지가 우리 특히나 아이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좀 출간이 되었고 언어 지능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지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니까 이제 네. 높고 낮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언어를 잘 활용한다는 게 네. 어떤 게 정말 잘 활용하는 모습이고 네. 어떤 거는 뭐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네. 뭐 언어 지능이 좀 낮은 아이들한테 보이는 특징이라든지 네. 혹은 언어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보이는 특징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언어 지능은 아까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통합적이에요. 다 통합적이어서 쟤는 듣기는 안 되는데 말하기는 잘 돼. 저 아이는 뭐 읽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쓰기는 힘들어해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굉장히 통합적으로 발현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우선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좀 쉽게 드러나는 특징 언어 지능이 조금 부족하거나 언어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말을 조리 있게 또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든가 얼버무린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듣기가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언어 지능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문제는 언어 지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효과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마음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뭐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뭐 오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지능을 높이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질문에 또 답변을 드리면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가장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언어 능력은 어떻게 보면 들음과 읽음 그로서 사실 학교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서 쪼개고 붙이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인지 능력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다고 할까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잘 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언어 능력 또 언어 지능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언어 지능이 특출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아이는 어쩜 저렇게 완벽하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아이가 내 교실에 있지? 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좋아서 인기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 의사소통을 잘하거나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서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춤을 잘 추거나 웃긴 네. 말을 잘하거나 뭐 주목받기를 좋아하거나 그럴 경우도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적재적소에 굉장히 적당한 언어를 사용해서 잘 표현을 해요.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선생님에게도 또 집에선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공부를 잘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모든 부모님들께서 네. 원하시는 그런 아이 아이들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네. 우리나라가 사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보통 뭐 영어나 네. 수학 혹은 초등학교 때 뭐 태권도, 미술하고 그렇죠. 이런 거를 하지. 네. 뭐 언어 지능을 높이려고 뭐 언어 학원을 다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가정과 책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책놀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책 전반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실용적인 방법의 책놀이를 소개를 했는데요. 언어 지능은요.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달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는 주체는 부모님이세요.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과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언어 지능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말하는 방법을 바꾸신다면 이제 아이들의 언어 지능이 굉장히 촉진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에요. 책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책만 읽고 끝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책을 샅샅이 다 조각조각 내서 이용을 하시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책이 좋은 건 알지,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언어 능력도 뛰어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놀이를 형성을 하고 아이가 책에 대한 몰입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언어 지능이 그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네. 이제 자녀분 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언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들을 하셨나요? 네. 사실 제가 네. 했던 노력을 담은 것이기도 해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네. 저희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책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언어 지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책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교과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 학습 목표와 관련된 책을 찾았어요. 동화책이든 네. 뭐
재미있는 책들을 찾아서 그 책을 접목시켜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몇 년간. 근데 가장 힘들었던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네. 집에서 이제 아이들 보육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어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로 입학을 못했어요. 학교 입학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네. 6월달에 입학을 하고 뭐 이틀에 한 번 가기도 하고 거의 등교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그 책놀이를 가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사실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도 책놀이를 꾸준히 하고 있긴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책놀이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네. 같이 교육 과정처럼 짜서 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뭐 책을 한 권을 정해서 프로젝트식으로 책 놀이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렇게 전, 중, 후 활동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접목을 해서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저희 아이들이 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긴 하지만 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네, 책놀이의 가장 큰 효과로는 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었고 지금도 놀이예요. 그냥 책을 읽는 게 놀이예요. 책이 항상 옆에 보면 쌓여져 있고 엄마 나 좀 쉴게, 엄마 나 좀 누워있을게 하면 책을 보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서는 너무나 뿌듯하기 때문에 예, 또 뭐 학업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네. 근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둘이서만 조금 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책놀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 책 속에 있던 내용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의 경험과 결부시키면서 아이들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놀이 또 언어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말씀드릴 곳은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